네, 일본 야후 옵션에 나와 있는 선인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선인장은 은간옥인데 우은간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는 것은 혹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말로는 이보라고 하는데 여기 이보가 좀 작은 편이고 아직 확실하게 이보 형태를 갖추진 않았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그렇고 다음 그림 살짝 윗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보 형태를 띠고 있고 밑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네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금이 들어와 있죠. 니시키입니다. 니시키 금. 근데 이제 금도 이렇게 완전히 노란색으로 돼버리면은 이런 거는 조금 약간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도 이제 니시키면은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만행인데 하루 남았고 23건이 23건이 입찰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니시키가 들어왔습니다. 금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이보 이게 이제 예상 낙찰 가격 한 20만엔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이보가 확실히 들어와 있고 우죠 우 혹이 확실히 나와 있고 이제 색깔도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뭐 이게 아주 뭐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 나올 텐데 그래도 한 20만엔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한 15만엔에서 20만엔. 보통 이거 이제 그 오프라인 상에서 요런 게 나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8만엔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좀 옥션도 큰 오프라인도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는데 큰 곳에 가면 10만엔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작은 그 오프라인 옥션에 가면 이 정도면 한 그 이제 장소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할 텐데 8만엔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 은간옥 우 은간옥 현재 1일 남았는데 8만엔 나와 있고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춰 가지고 끝날 때 낙찰되면 낙찰 가격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선인장 한번 볼 텐데요. 이제 그 대우 은간옥입니다. 이건 이제 크기도 작고 6cm 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대우예요. 대우 이 이보가 굉장히 큰 형태인데 대우 은간옥 실생이네요. 실생.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니시키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만 천행인데 하루 남았고 13건 입찰됐네요. 좀 아직 형태가 좀 작아가지고 가격이 6만행인데 10만행은 거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금 6만행 이렇게 나온 가격은 아마 외국인들이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 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그 일본 선인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취미가들이 예전부터 30년, 40년, 50년 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인장들을 외국 바이어들이 굉장히 막 높은 가격에 주고 사갑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선인장을 혹시 이제 하시게 되면 요런 좀 값나가는 요런 선인장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간옥 종류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은간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은간옥 그 철화 형태처럼 보이네요. 여기 이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철화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좀 재밌을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되면 재밌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꽃이 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24,000행 하루 남아 가지고 15건 입찰이 됐네요. 꽤 나갈 것 같아요. 이것도 5만행 가까이 넘어갈 것도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질문 들어왔는지 이게 이제 접목을 내린 건지 실생을 한 건지 그거는 이제 접목은 아닙니다. 미션지 자군지 아직 잘 모른다고 그러네요. 사이즈는 뭐 8cm 예, 접목은 아닌데 이제 실생인지 자군지 아직 그 이제 불분명하다고 그럽니다.
다른 이제 음관옥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 재밌네요. 요게 이제 음관옥, 이게 철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장점이 조금 약간 그 뭉개진 느낌인데, 철화라기보다는 몬스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성장점이 철화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게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몬스터에 가까운 철화인데, 이런 것도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재밌죠. 이게 많이 또 성장하고 그러면 또 잘라가지고 뿌리 내려서 또 팔고 하면 이게 돈이 됩니다. 취미가 됩니다. 이런 게. 취미로 하면서 이렇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26,500엔에 하루 남았는데 10건. 꽤 올라가요. 그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그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인기 있는 것들은 뭐 10분 남겨놓고 정말 막 엄청 올라가요. 아, 정말. 그래서 요거는, 뿌리를 내린 거. 아마 이것도 자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은관옥하고 이런 여기 흰색 보이는 이 투구, 미라클 투구라고 그러죠. 투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카부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사다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 돈이 됩니다. 여기 좀, 이게 이제 이보가 굉장히 잘, 선명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500엔 하루 남았고 6건 입찰이 됐네요. 요거는, 자구네요, 자구. 자구는 이제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떼가지고 아마 그 접목하게 되면 자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떼가지고, 한것 같습니다. 일반 미쇼에서 나오는 자구들은 뭐 굉장히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놓고 파는 게 굉장히 더 값도 나가고 좋습니다. 이보 응가노. 근데 이게 이제 물 주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물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쪼그라듭니다. 이 선인장이, 은관옥 선인장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물을 제때제때 아주 푹 이렇게 잘 줘야 되고요. 그냥 보통 흙이 말라 있으면 그때 듬뿍 주고 바람을 잘 쐬주고 하면 관리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쭈그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살려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따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게 뭐죠? 낙찰이 다 끝나면 그때 가격을 댓글에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끝나면 바로 이렇게 그 선인장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못 알려드리지만 남아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이제 흰색 피부를 가진 은간옥 실생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보네요, 이보. 이보인데, 이보가 좀 작죠. 그래서 그냥 은간옥이라고 그냥 제목이 나왔는데요. 시루하다. 흰색 피부 은간옥 실생이네요. 사이즈는 뭐 폭이 한 8cm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좋아. 요런 것들, 지금 13,000행인데 2일 남았는데 이거 뭐 3만행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또 요게 있는데요. 이게 요게 지금 그냥 은관옥 철화인데, 철화가 아니라 그냥 니시킨 금인데요. 철화라고 적어놨네. 잘못 적어놨네요. 근데 철화 은관옥이라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성장점이 여기서 아마 철화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화라고 이렇게, 철화로는 안 보이는데 굳이 우기고 있네. 이제 금이 좀 이렇게 색깔이 약하게 들어왔어요. 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도 33,000행이고요. 이틀 남았는데 이것도 꽤 올라갈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고 굳이 사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한국은 아직 은관옥 인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은관옥 인기가 아주, 은관옥, 그리고 이제 카부토, 뭐, 그리고 목단 종류,
흑목단이라든가 오이보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외국에서 이렇게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막 10배, 20배, 보통 거래되는 가격에 10배, 20배로 이렇게 되는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쏠쏠하게 재미 보는 그 취미가 분들이 꽤 많으셔요. 저는 아니지만. 이게 33,000엔. 이렇게 은관옥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그 야타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이분이 은관옥으로서는 대가요, 대가. 일본에서는 이 이름을 쓰는, 써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우네요. 대우은관옥, 니시키 철화, 미쇼, 실생이네요, 실생. 아, 실생의 자구네요, 자구. 근데 지금 15,000엔 이틀 남았는데, 이런 거꽤 올라가요. 뭐, 자구인데도, 이게 지금 철화라고 하네요. 철화금의 자구. 그러니까 이제 더 커지면 이게 철화가 옆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관옥 선인장을 이제 선인장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좀 처음에 사실 때는 좀 이제 너무 비싸게 사면 또 저기 하기 때문에 좀 싸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싼 가격에 구입해뒀다가 그걸 또잘 키워가지고 또 번식시키고, 아니면 정말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좋은 거 사셔가지고 씨 받아서 또 번식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은간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